이 상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는 네. 어, 이 상품 너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 수는 없지만 네. 누구나는 할 수 있다. 나만의 스토리를 네. 하나씩이라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 유통을 이제 전문을 네. 하셨으니까 네. 사실 뭐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나 인간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의 관점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민인 게 그럼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팔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저 말고 대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이제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 뭐 점포도 많이 하셨고 뭐 지금 작가로서 이제 딱 네, 다른 네, 네, 개인의 콘텐츠도 네.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차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차별화. 네. 우리 얼굴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네, 다 다르죠. 내가 생활하는 게 그냥 차별화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선문답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얼굴들이 다르듯이 네. 내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네. 그냥 뭐 인생 뭐 있어요?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네. 자기 방식대로 네. 살아가는 게 네. 차별화다. 네.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네. 오늘은 A, 네. 내일은 B, 네. 그 다음 날은 C. 네. 이거 중구난방으로 살면 자기 생활도 네. 이게 뭐라 그래요? 컨트롤이라 해야 되나? 네. 이게 관리가 안 돼요. 네. 오늘은 고시공부, 네. 내일은 무슨 뭐 의사공부, 네. 그 다음 날은 어디 무슨 뭐 체육, 네. 이래버리면 네. 그 사람 자체도 그쵸. 막 고민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 네. 내용을 네. 가지고 네. 매일매일 요즘 뭐 루틴 네. 뭐 이런 거가 네. 많이 유행인데 네.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네. 한 가지 방향으로 네. 다져나간다? 네. 이런 게 뭐 차별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이제 컨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컨셉. 나의 컨셉을 뭐. 네. 근데 컨셉이라는 단어는 요즘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긴 하죠. 지금 식상해졌죠. 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게 일반적이지 않, 너무 일반적이어서 네. 뭐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실제로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컨셉을 잡되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네. 조금이라도 다른 어제보다 다른 오늘, 네, 네. 뭐 오늘보다 다른 네, 네. 뭐 내일 네. 이게 뭐 많잖아요 이런 말이. 네, 그렇죠. 뭐 그런 걸 실제로 실천하는 게 차별화 네.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차별화를 만든 다음에는 이제 이 차별화가 나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그쵸.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잘 팔린다? 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물건일 수도 있고 네. 잘 팔린다. 네. 잘 팔린다는 얘기는 네.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네. 공감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상품을 내가 만들었는데 잘 팔려 네. 이 상품이. 네. 이 상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는 네. 이 상품 너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품이 아니고 네. 나의 말을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좋아해 네. 그것도 공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네.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 네. 그 서비스가 됐든 네. 상품이 됐든 그게 쌓이면 또 많이 알려지잖아요. 네. 알려지게 되면 네.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눈덩이처럼 구르는 눈덩이처럼 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네. 그게 뭐 요즘은 또 이런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네. 금방 알려지죠. 아, 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약간 네. 아까 말씀하셨던 진심하고도 좀 통하는 그렇죠.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네. 제가 그 이제 그 취업 준비생 대학교 4학년 때 네네. 신세계에서 이제 기업 설명회 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현직자 얘기 들었을 네. 때 무슨 얘기 들었었냐면은 네. 이제 어쨌거나 뭐 백화점이든 마트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에서는 이제 갑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 업체 분들이 뭐 자신의 물건을 더 좋은 곳에 놓으려고 막 진열한 것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실제 뭐 백화점이나 그 마트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수없이 많은 이제 물건과 기업 중에서 어떤 물건과 어떤 기업을 내 진열대에 올려놓을 것인지 이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하세요? 아, 그게 이제 치열합니다. 네. 치열해. 네. 그게 그 자기 상품이 제일 고객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장소는 한정돼 있고 그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네. 그리고 고민하는 얘기고.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조닝이라고 하는데 조닝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그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은 에스컬레이터 보이는 그 다음에 뭐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계산대 앞에 그걸 뭐 엔캡이라는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올려놓을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이제 조닝하는 그 바이어들이나 매장 담당자들은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거를 거기서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트렌드를 봐야 돼, 트렌드를. 아... 트렌드를 보고 그 다음에 언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아 요즘 뜨는 상품이 뭐예요? 근데 가져왔어. 그럼 거기다 좋은 데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시즌. 만약 예를 들면 시즌 상품이라고 해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매장의 디스플레이 이런 그 전시 공간 이런 것을 또 바꿀 때 그 색깔이 어떤 색이 좀 뜨는데 그러면 곧 색깔 빨강이 떠요. 뭐 보라색이 떠요. 그러면 그 색깔이 맞는 상품들로 또 조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제 경험으로는 없고 고객들의 반응, 트렌드 그리고 시즌, 시즌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보죠. 결국은 뭐 협력업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고 이것보다는 정말 잘 팔릴 만한 상품인가. 예전에는 뭐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고객들한테 바로 이제 꺾여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임원이라는 엄청난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 이제 하나의 분야에서 내가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에 성공하기까지 정말 어떤 노력과 어떻게 했다고 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성공 노하우? 아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 저는 직장 생활 한 거예요. 다른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 다 하지만 임원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인드가 마인드는 성실하게 하루하루 나름 보람 있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고 모든 분들이 지금도 아 그런데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 가지에 일관되게 좀 뭔가 아이템이라든지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선정이 되면 그거를 하는 가지를 완성하려는 노력, 집중 뭐 이런 것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공 사례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평판이 좋아지죠. 그러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약에 매출이다 그러면 저 친구가 맡으니까 항상 좋아. 실제로는 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일지라도 믿음이 가. 뭐 이런 게 또 이렇게 돼요.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쌓이면 쌓이다 보면 뭐 원하는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임원이 안 되더라도 자기 생활 속에서 보람 있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함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백화점 같은데 보면 이제 뭐 고객의 소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불만 접수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여러나 보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불만 써서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로 그 백화점이나 뭐 마트나 이런 기업에서 얼마나 이걸 그 무게감이랄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네네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내용들이 뭐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그 요즘 유행이 빅데이터가 유행이잖아요. 네. 백화점에서 네. 지금 네. 빅데이터가 막 이렇게 딥러닝 뭐 이런 거 말고 네. 그 전에가 고객의 네. 소리가 빅데이터예요. 그 고객의 소리들을 쫙 모아보면 네. 전국적으로 쫙 들어오는 걸 쫙 모아보면 네네. 그게 빅데이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네. 특히 고객의 소리를 대단히 소중하게 네.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것을 현업, 네. 영업, 네. 경영에 대한 즉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제 아 이래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라고 네. 고객한테 피드백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로는 네. 사실은 그 화장실 네. 이런 데 가보면 요즘은 또 일반화돼 있는데 특히 막 고속도로 휴게소도 잘 돼 있잖아요. 아, 예, 요즘 잘 돼 있죠. 그런데 그 뭐 우산꽂이, 네. 가방걸이 네. 이거 사소한 건데 아,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고객의 소리에 떴어요. 아, 그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네, 그렇죠. 생각을 못 할 뿐이지. 생각 못 할 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즉시 이제 네. 해결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네. 한 기억이 좀 있네요. 그래서 디테일 고객의 소리를 보면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무감하게 지나가는 네. 잘 못 보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 감사하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어떠한 고객이 뭐 그 화장실에 이런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면 그 단 한 건으로 그런 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저도 그렇게 했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게 그 관리자의 어떤 리더십 네. 점장이다 그러면 점포에 점장이 있는데 네. 점장이 그걸 보셨다. 네. 아마 대부분 다 바로 조치를 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네. 백화점 업계가 너무 네. 치열하다 보니까 아, 그거는 뭐 바로바로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네. 할 거예요. 그 이제 쓰신 책이 이제 결국 고객은 당신의 한마디에 지갑을 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책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책. 네 제가 이거 넣을 겁니다. 편집할 때 네. 넣을 건데 네, 네. 결국 그 당신의 한마디는 뭔가요? 네. 당신의 한마디. 네 그 한마디는 대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 그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네. 표현. 내가 신호죠 신호. 네.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네. 나는 이 상품을 고객님 네. 아니 고객께 네. 뭐 판매를 좀 드립니다. 네. 이걸 사주세요라고 네. 어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마음 아까도 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진심 네. 있는 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네. 지갑을 열거든요. 우리가 남자들, 우리 저, 뭐 요즘 뭐 많이 적이지만, 네. 차 사보면 알잖아요, 차. 예. 네. 네. 똑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업하는 세일즈맨이 네.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차에 대한 신뢰가 확 가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스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심 어린 판매 상황의 어떤 말 한마디가, 네,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이제 지갑을 열어서 야.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기업 임원 뭐 출신이다, 대기업 임원을 했다 하면은 정말 그 후의 삶들이 네네네. 정말 뭐 떡떡거리고 예, 정말 네. 엄청난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네네. 이런 걸 많이 상상하시다고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은퇴 이후 이제 대기업 임원 출신이다 하면은 네, 동복정은 다 끝났고 이제 편하게 골프 치고 좋은 차 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삶을 많이 상상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이제 뭐 아직 남으셨지만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어떤 삶들을 뭐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그런 운이 좋아서 네. 운이 좋게 생활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임원 생활도 좀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제 다시 돌아보면 네.
그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네. 다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후의 삶은 네. 좀 선한 영향력을 네. 좀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블로그도 네. 하시고 책도 쓰시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네. 이제 바람이기도 한데 네.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네.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 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준비가 다 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네. 경제적인 이유로 네. 일에 얽매여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네. 주변에 이제 뭐 나름 네. 저의 도움이 좀 필요한 어떤 사람이나 네. 어떤 단체 네. 이런 쪽이 있으면 네. 뭐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죠. 근데 뭐 돈 때문에 뭐 그러고 싶진 않은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내년까지 이제 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네. 법인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한 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법인 그리고 네. 다들 우리 로망이잖아요. 시간과 돈으로부터의 네, 자유로 그쵸, 네. 맞습니다. 시간과 돈으로부터 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죠. 아,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냥 술술 읽혀지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세대로 보니까, 또 시간으로 보니까,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리테일, 네. 영업의 현장에서는, 네. 고객들이 카멜레온 같아서 수시로 바뀌니까 그쵸, 그쵸. 어떻게 네. 제공을 좀 해드려야 되나 네, 네. 내가 매출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네. 많고 네. 생각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를 네. 나만의 스토리를 퍼스널 브랜드가 됐든 네. 어떤 상품을 팔든 간에 네.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특히 나만의 스토리가 이때 그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 네. 그거를 좀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분명히 입소문이 나고요. 네. 요즘 뭐 뜨는 지역에 뭐가 어디가 핫해? 그러면 확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 한 3개월 지나면 그 집은 다 통통 비어요. 그건 광고 효과밖에 안 돼요. 그쵸, 그쵸. 예. 그건 좀 감히 말씀드리면. 네. 컨텐츠가 진실하지 않거나. 빈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네. 그런 자기 스토리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욕심내지 말고 나만의 스토리를 네. 하나씩이라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막 디지털라이징 된다고 많이 이러다 네. 보니까 특히 감성 마케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역지사지. 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네. 내가 팔고 싶지 않은 네. 어떤 그런 건데 꼭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객들이 자기 상품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네.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예. 이제 그 굉장히 쉽게 써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그 본질을 잘 이야기한 책인데 이제 저자 작가님의 경력이 네. 그걸 확 뒷받침해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풀어 쓴 예.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 많으시다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좀 뭐부터 돌아봐야 되는지 그 원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